낙동강의 녹조가 올해도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가 녹조 저감을 위해 때에 따라 보수문을 열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합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밀양 지역 낙동강변, 녹색의 입자들이 강 표층에 떠다닙니다. 뭉쳐서 덩어리지기도 합니다. 낙동강에 4년째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경북 지역 상류에는 지난 4일 이미 조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녹조 저감을 위해 보를 때때로 개방하기로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16일 창녕 하만보 등 4개 보에 수문을 열어 500만 톤을 방류했지만 창원 칠서치수장 인근에서는 독소를 내는 남조류 세포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다소 완화되는 것은 시각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죠. 그러나 그게 이제 하나의 관리하는 방안으로 또 그다음에 녹조류를 감소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는 데는 뭐 큰 효과가 없고. 취수장, 정수장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비상입니다. 조류 차단막을 새로 설치했고 저감시설 등을 가동합니다. 정수장에서는 탄산가스를 주입합니다. 조류가 광합성을 하면 산도 pH가 높아지는데 이를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8.7을 넘어가기 때문에 응집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탄산가스를 집어넣어가지고 pH 적정 범위인 그 6.5에서 7.5까지. 창원시는 녹조 대책으로 시설비에 약 10억 원을 투입했고 매년 약품 처리비 등 약 1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른 취정수장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주 창녕 하만보에서 측정치가 조류 경보 기준을 크게 웃돌아 이번 주 측정 결과에 따라 경남에서 올해 첫 조류 경보가 발령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